경기로 가름한 거죠. 우리 그 무릎팍 도사 의뢰인 중에 남자 의뢰인 중에 가장 어린.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무릎팍 도사에 무슨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방문을 해 주셨는지. 아, 너무 떨립니다. 군입대 앞두고. 사실은 어제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. 아, 무릎팍 도사 촬영 앞두고? 예, 예. 걱정이 되니까. 3개월 만에 거의 아버지랑 맥주 한잔 먹었어요. 아, 또 광역들끼리 또 예, 이렇게 해서 서로 좀. 저희들은 잘 안 그렇거든요. 아버지 어려우니까 이제. 영어로 대하십니까? 한국말로. 한국말. 아, 예. 네. 광역들은 이제. 가끔씩 영어로 이제. My son. 아. 그러고 이제 인터뷰하는 거 있잖아요. 네. 아. 무슨 고민이 있어서 이 무릎팍 도사를 방문해 주셨어? 젊은 나이에, 어린 나이에. 아, 방송용 멘트와 마음속 멘트 사이에서 늘 갈등을 해요. 방송을 할 때 혹은 사회생활을 할 때. 예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, 소신을 가져야 되나, 아니면 유하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. 뭐? 아니, 더 쉽게 표현 안 되나, 더 쉽게? 저는 그 말만 듣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. 그럼 간단하게 상황극으로. 지경 씨는 그래도 바쁜 스케줄에 술도 많이 드시고 잠도 많이 못 주무신데도 불구하고 피부가 굉장히 좋으세요. 이렇게 질문하면은 일단 방송용은요. 예. 제가 배운 건 별로예요. 이거 얇아가지고 빨리 늙는 피부예요. 메이크업이.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솔직하게 얘기해봐요. 저는 아, 그냥 갈게요 그러면. 평생 로션 안 바르거든요. 이거 본인이 뭐라는 생각이세요? 예.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. 그랬을 때 어. 칭찬을 받았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치면 항상 욕을 먹는다. 나는 부담이 있어서 뭐 그런 거죠. 네, 고민이라는 것이. 아, 난 목소리도 좀 문제인 것 같아. 너무 겁을 먹고 본인이 아니, 그게 아니라 본인이 고민을 의뢰해 제가 주시고 본인이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. 아니, 저도 아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아마 이게 저에 대한 오해 출발 중에 아주 많은 부분이 말투와 목소리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저도 말하는 도중에 제 목소리를 제가 듣잖아요, 이렇게. 아니 솔직히 말씀하실 때 감미로운데. 싫어요, 좀 듣기. 듣기 싫은 톤 있죠. 우리가 똑똑하다라고 네. 인식을 하고 들어서 그런가? 실제 또 똑똑하시고. 상대방보다 송시현 씨가 위에 있다는 그런 톤 있죠. 아, 그런가요? 어떤 쪽에서? 액션! 좀 약간 좀 재수 없다라는 느낌. 오늘의 회의, 까칠 발랄 동안 송시현! 어미 방송용 멘트와 마음속 멘트 사이에서 늘 갈등해요. 아니 누가 고학력 가수 아니랄까봐 고민도 자꾸 심오하냐. 무릎팍 도사 지금부터 성시경을 샅샅이 파헤쳐보자. 아파! 응? 어, 아, 나 성시경 별로 안 좋아해서 오늘 별로